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지역 정상들과 만나 아세안 안보 대화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내년에 한국과 아세안 간의 안보 대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선 한국과 아세안은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란 미래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들을 만나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정치 안보 분야 인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한 아세안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한 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호주, 브루나이, 미얀마 정상과 양자 회담도 이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중국, 일본도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회의와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회의에서는 아베 일본 총리가 또다시 나란히 옆에 앉을 예정이어서 두 정상이 어떻게 만날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마지막 순방국인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2박 3일 동안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우루 장외투쟁을 벌여오던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로 돌아옵니다. 장외투쟁을 시작한 지 45일 만입니다. 김 대표는 어제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10월 30일 재보선에 적극 임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국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향후 원외투쟁 계획에 대해선 일단 재보선 때까지 한 템포 쉰다는 생각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김 대표는 국감 등 일정 활대한 각오를 밝히면서 원내투쟁의 날을 가다듬어 24시간 비상국회 체제가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김 대표는 지난 13일간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벌인 순회투쟁의 소회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김 대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이 전국적으로 팽배했다며 박 대통령을 믿었는데 속았다고 분노를 표시하는 분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회투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민주당은 지난달 원내복귀를 선언했을 때 아무런 성과 없이 회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김 대표의 회군 역시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박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우선 한미 간 당면 현안인 북핵 문제 등 북한 및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민동맹 60주년을 계기로 한 양국 협력 방안 등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청년단체 회원과 대학생들이 한국전력공사 서울 지역 본부 건물에 올라가 미량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청년단체인 청년좌파 회원 15명은 어제 오후 3시쯤 미량 공사 강행을 규탄하고 환경운동단체 활동가 구속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전원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서대문 경찰서와 강남 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10월 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 울릉군 등 국회의원 선거구 두 곳에서 치러집니다.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는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 민주당 오희룡 후보 등이 필사표를 던졌으며 경북 포항남, 울릉 재선거에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와 민주당 허대만 후보 등이 경쟁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5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호주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노숙투쟁을 끝내고 국회로 복귀합니다. 김 대표는 순회투쟁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분노하는 국민들을 만났다고 밝혔죠. 김 대표의 국회 복귀가 그동안의 노숙투쟁의 의미를 잃지 않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